지금부터 5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대비 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 부여 송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여 송국리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 계란 모양의 지금 무늬가 없죠. 예.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또 비파형 동거까지 같이 되어 있죠 자 청동기 시대는 뭐뭐 뭐 고인돌로 대표되는 이런 계급사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당연히 청동자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청동거울 청동방울 이런 것이 이제 되겠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 유적지 부여 송국리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뭐 어, 암사동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석기는 뭐 연천전공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연 중국 정시대 연나라가 되겠죠 망명하여 오랑캐 복정을 하고 폐수로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자 출전이 삼국지 동이전이에요 삼국지 동이전은 이제 원삼국시대 이제 삼국시대 이전 뭐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긴 한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기 국가는 아니고요. 어, 여기 준왕이 나오고, 또그 다음에, 뭐, 중국 한 나라가 나옵니다. 요 시대면은 중, 바로 고조선이 되겠고, 특히, 예, 이제 중국 한에서, 어, 이제 망명 온 사람이 이제 왕이 된게 바로 위만이 되겠죠. 예, 위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위만이 이제 기존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게 이제 BC 194년인데, 이후에, 어, 철기 문화가 급속도로 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발전하고 군사력도 늘어나면서 주변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번이나 임돈 이런 것을 복속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어그 여기서 조금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거 한무제와 파괴한 군대가 맞습다 이거는 위만의 손자 우고왕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해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 영토를 빼앗겼다 이게 이제 위만이 집권한 것이 이제 BC 194년인데 그 이전인 BC 한 280년 경에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나라니까 이게 전국 지대가 되고 여기 지금 이제 그한의 군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이 중국을 통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 왕에 대한 선물. 자, 거칠부가 국사를 파견했다.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뭐저 저거 어, 나와 있는데 이사부가 지증왕 때도 나오지만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거칠부가 국사를 국사를 편찬하고 신라 최대의 황룡상 어, 완공하다. 이 사람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증왕이라면 은 이런 거왜우상국 뭐 정벌이라든지 뭐 국호를 왕으로 하고 국, 아, 국호를 신라로 하고 왕호를 말리꺼내서뭐왕으를 했다 뭐 이런게 나와야 되겠죠 지능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능왕은 뭐네 개의 순수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한강 전역을 정복을 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나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출전이 예, 삼국지 동의전이에요 아까도 나왔었지만 자 주로 삼국지 동의전이 나온다면 어, 부곡동 사면 생각하시면 돼요. 부여곡곡곡조동에 사면. 자, 장사를 했을 때큰 나무강을 만드는데, 어쩌 저쩌나고, 지만 식구를 아, 한각석에 뒀다. 가족공동명 하면은, 옥조가 되겠죠, 옥조. 그는 뭐민면느 이제 나오게 뻔하고, 소도가 나왔습니다. 천군이라는 그우 어, 별읍 사만. 예. 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어,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되죠. 예. 대리사위제. 민면이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민면을 이제. 그 다음에, 어, 목지국 등 소국도로 있었다. 이게 사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 어, 목지국의 마한의 맹주이자 사만 전체의 대표자이죠. 틀렸고, 신지, 읍차 등의, 어, 지배자. 이게 이제 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천군. 어, 제사장은 천군. 이렇게. 재정분리가 된 증거 사만 소도 예. 정치권력이 소도에 못 들어가죠 정답은 그래서 예, 3번이 예, 되겠습니다 예. 사만에 서 많이 나오는 거 재정분리 소도의 증거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어, 군장으로는 명칭이 많아요 신지읍차 뭐 이런 것좀 알아두시고요 5번 가에 해당하는 나라 여기 보면은 김해대성동고군 금관가야 고령지산동 5번. 이건 대가야. 바로 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가야는 뭐 철이 많이 나온다. 뭐중계 무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낭낭왜 이런 거통계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6번. 밑줄은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국보 119이고요. 고구려 승려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출토지는 경남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연가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재작년들을 추정할 수 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죠. 뒤에 광배가 있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중국 북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7번, 가나사이 시계선 사실로 오는 것은? 자, 그러면 정관 16년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은 어... 개소문을 죽이고자 했는데 개소문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되겠죠. 642년에 있었던 일이죠. 건봉 원년에 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망리지가 되었다. 남생은 어~ 저거저거돼 있는데 어~ 이제 남생에게 두하고 쫓겨서 달아났다. 그리고 당으로 망명했다. 연개소문이 죽은 시점이 665에서 666년, 요, 뭐, 사이로 보고 있어요. 예. 이제, 668년에,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하죠? 요 사이에 있었던 시기, 사실 찾은 것인데, 바로 삼국통일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당 동맹, 김춘추, 이게 648년, 진덕 여왕 1년에 있었고요, 아, 2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게 660년이고, 어,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겠죠? 백제 부흥운동. 이게 이제 백강전투까지 해서 66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연개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비밀해서, 아, 요것도 나와야 되겠죠? 그 전에 안시성 싸움이 있었겠죠? 어, 645년에. 예. 여기서 이제 당태종이 진 다음에, 아, 이거 힘들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이제, 고종 때, 이제, 자체적으로는 당이, 이제, 고구를, 려 어, 무너뜨리기 힘드니까,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시성 전투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수는 건, 이제, 4번이 되겠죠. 복신과 도침의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되겠죠. 이게 663년까지 있었죠. 이요 예, 사이에 쓰던 예3 점짜리가 되겠네요. 어? 예. 자, 다음 8번 밑줄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이 사람은 토 또는 격황소서문 개연필경을 남겼다. 당나라 빈공이다 바로 육두품 출신 유학자 최치원이 되겠죠. 예. 자, 최치원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돌아서 활약을 해볼까 했는데 시무책을 올렸는데 당시 혼란했던 진성여왕 때에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답은 2 번이 되겠고요. 진성 여왕 8 년에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9번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대무예가 어쩌고 저쩌고 장문유가 나와요.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바로 그 음, 이제 그 발해가 당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당이 신라를 사주해서 발해 아래쪽을 공격하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 중앙 정치 중에서 이제 주자감이라는 게 있었죠. 일종이 음, 최고 국립대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뭐뭐가 스스로 왕으로 치는해 말기를 신라가 당해 군사로서 고구려급했다 내가 그 원소로 했다. 그래서 국호를 후고구려 했다. 바로 궁예가 되겠죠. 나중에 태봉으로 바꾸죠. 네, 나중에 또뭐 전제 정치, 미륵불, 어. 후고구려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 자, 후백제는 뭐 후당 오월과 중국의 오대십국 시절 뭐 통결을 했다. 국내는 어, 광평성 등 새로운 정치 조직 이러한것 음, 등을 이제 도모하게 됐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죠. 광평성, 예. 뭐 오월의 사신 모델은 거는 이제 견원. 예. 1 1번 다음 대에 등장하는 왕의 재결서사실 오는 것은. 어,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 정변을 키고 고려현종이 되겠습니다 고려현종 때 에, 개경에 암락이 됐어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죠 에, 1010년 이때부터 또 초조대장경 불력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해서 자 그렇다면 은음 거란의 2차 침입도 있었지만 3차 침입이 또 있었죠, 1018년 이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죠 아, 이게 1019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2번 가시대 정책으로 오는 것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자, 구제 도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무슨 도감이 나오면 다 고려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임시기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이제 뭐, 그 뭐, 전염병 이런 거돌때 구제도감, 뭐, 구급도감, 뭐, 이런 것을 두어서 국가가 이런 문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시대와 관련된 거, 이제, 국립의료위원회 동서대비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병원 플러스 구율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민국, 약국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을 모아서 보라고 하죠. 그래서 제2 보, 빈민, 구율기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구항, 차료, 사창제는 조선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13번. 다음 상황에 전개된 것이 고려, 태자가 배열하니 쿠벨라이가 기뻐하기를. 이제, 이제 원에 물어보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이제 이 태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원종이 되고 어 원종 때 이제 개경 환도를 하면서 아 어, 이제 이제 원의 간섭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의 간섭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 고시대 이후.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전입니다 이건 이제 고려 광종 때죠. 958년. 그 다음에 동북면경마사 김보당이 남겼다. 이거 무신정권 초기 1173년에 반무신정권운동이죠. 이재연이 만권당 연경 원해수도 여기서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충선왕이 세운 충선왕 충자 들어가니까 원해간덕기고 3번이 되겠죠. 묘청의 서경천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난일기 1135년 최충원의 봉사십조 이민을 타도하고 봉사십조를 올리게 됐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해 들어갈 문화유산. 국법 18호의 뭐머는 고르시대 목적 건물로 배흘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흘림 주심포 양식, 에, 세개국꼭외워 되죠. 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요거하고 예산수석사, 대웅전. 요거하고 영주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구례암사 각항전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죠. 17세기 이것도 이제 그, 그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내부에 또 국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부석사, 수석사, 안, 봉정사 중에서 바로 부석사죠. 부석사 소조아미타여의 자상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뭐 여러 가지 또 국보가 또더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15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주전도감이 나와요. 이거 고려 숙정 때 화폐 발행 기구이죠. 저포 은병 활고라고 불리는. 자, 고려 시대에 다가 되죠. 고려 시대 경제상 화폐 여러 가지 화폐가 발행이 되었다. 경시서, 시장 감독 기구. 그 다음에 병란도. 이거 찾으면 돼요. 이 정도면 4번이 되겠죠. 경시서, 경시서, 여러 가지 화폐 발행. 평난도 이렇게 하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가상 인터뷰. 최근 저설한 조선 경국전, 재상 중심의 전체, 삼봉 정도전이죠. 이 사람은 또뭐 나올 만한 게 뻔한 게 있죠. 바로 불시 잡변이죠. 네, 불교 비판 성략자이죠. 네.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물로 지정. 고래시대의 역사대로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어, 문종대의 완성이 되죠. 조선 문종대의 정인지 등이 쓴, 어 바로, 고려사가 되겠죠. 음 아, 1452년. 어 자, 그러면은, 고려사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이제 그 기전체, 양식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사기가 있고 고려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어, 이제 차이점은 음, 이제 삼국사기는 상국 삼국의 역사를 황제에 대한 서술인 본기다 다루는데 고려사는 약간 좀 사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제후들의 그 돼서 적는 세가 쪽에다가 고려 왕실을 예, 왕조의 역사를 적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본기가 아니라 세가 이 차이가 있다는 거, 네, 3점이 되겠죠. 18번 다음 대회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왔어요. 태종과 관련된 인문이죠 육조에서 직계하고죠. 건의하였다. 그 다음에 하면 태종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세조라는 거 해, 어, 세조, 세조도 육조 직계제를 했었죠. 하기 쉬운데 만약에 세조가 나온다면은 뭐 다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센스가 있다면 하륜이라는 사람이 태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태종이랑은 쉽게 알수 있는데 뭐정 모르더라 도 선지에서 세조가 없으면 태종 거 고르면 됩니다 갑인자는 세종 1434년이고요 어, 태종은 개미자입니다개미년 1402년이죠 자어 태종은 왕권 강화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 번인데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속에 있던 하급관리는 낭사를 사관으로 동시켜서 대신들을 마구 공격하게 했죠. 예, 네, 정답은 5 번이 되겠죠. 뭐 그외도 에뭐 호패법 실시라든지 사병 폐지 뭐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 9번 가나사이시기 탄 사실로 오은 것은 대선이 아래기를, 전국공신은, 전국공신은 이제 중종 반정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게 과장생사이 왔다. 삭훈에 마땅하다. 위훈 삭제. 그럼 뭐, 중종시대 때조광료등김묘사림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예. 그, 니까 김효사 찾으면 돼요. 중종 때 있었던. 결국. 그 다음에, 김효과 심의경이 뭐,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나눠져. 선조 때죠. 1075년이요 동서분당 예. 중정선조 요 사이에 있었던 예 그럼 뭐 이제 이 문제는 뻔한 거죠 아 어, 바로 뭐 사화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뭐 정답은 일본이 되겠죠 외척간의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는 을사사화가 천, 아, 1545년에 있었죠 명정 원년에 예 요거보다 저는 뭐 갑자 아 무호 갑자사 연산군 때예 그렇다면 김효사화 나오고 그다음에 명동 때 을사사, 요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20번. 이 자료는 성악십도, 군주의 에, 성악과 관련돼서 성악십도, 군주 수술을 해야 된다. 아, 태계 이황이죠. 그림으로 표현했으면 이황이고, 그게 아니면 이이가 되는데, 이황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 뭐, 뭐, 주리론, 주기론, 이황이 각각 대표되는 거. 근데,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예안이, 이제 경북 예안이 있죠. 안동지역. 이왕, 안동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도산서원 등등. 만약 2이라면은 서원 향약, 해주 향약. 이런 것 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해사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야 하는 것은 광해군을 폐식했다. 인조반정이죠. 1623년. 용골대 등이, 예, 뭐, 어쩌고저 왕이 세 번, 삼고, 구개, 아홉 번 되는 거. 삼전도의 구력이죠. 예, 병자오란 때죠. 예, 1월에. 예. 그 다음에, 어, 자, 여기서 조심할게. 왕은 김상용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드려 강화로 피난해 들었다. 자, 병자오란하고 정묘오란이 있는데, 만약에 왕이, 강화도로 피난에 들어갔다 이에 여기 따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어? 비, 병자로는 남한산생이니까 이거는 바로 1 6 2십년 병자로 한다고 아, 정명으로 한다고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다가 되겠네요 가, 다, 나 예,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 진산에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살랐다 신해년, 정조 때 있었던, 신해년에 있었던, 신해, 박해, 이때가 되죠. 정조 때. 이때는 뭐, 그냥, 뭐, 고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끝냈는데, 여기 보면은, 1801년, 신, 신유년, 순조 1년, 이때는, 신해 박해라가지고, 대대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신해 박해, 그 다음에, 어, 헌정 때, 이제, 기해, 박해가 있죠. 그 다음에, 고종 때,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 좀 4대, 박한 박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3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청해 봄이겠다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다. 서현세자가복림대군이 끌려갔는데, 왕이 됐어요. 서현세자는 죽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효종이 되겠고, 북벌하고 관련된 것이죠. 북벌을 해서 어영청 군대를 거의 키웠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 정벌 청의 원군 요청 여기에서 나선 정벌의 진가를 좀 발휘하게 했었죠. 1654년과 1658년. 네. 24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접수한 것은 출전이 성호사설이에요. 성호 2 조선 후기죠. 저는 네. 후기걸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에 뭐 고추, 담배, 상품작물 뭐 이런 게 들어오죠. 외래작물이죠. 이런 거. 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외관이 나왔어요. 근데 연포라고 하면 부산포 연어 어, 이제 삼포가 이제 부산포, 연포, 제포 요세 개가 있죠. 이게 나오면은 이게 삼포 계항이니까 이게 삼포가 계항이 된게세종대왕대죠 이거 조선 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선 후기 외관이라면은 조선 후기에는 이제 초량진 외관이 되게 됩니다. 부산의 초량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5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양영의 패단을 염려요. 군포 한 필을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하니 영조가 실시한 균역법이 되겠죠. 네. 영조에서 이제 황 하는 것 대주 나오는 게 이제 청계천 준설 사업을 했었죠. 네, 홍수에 대비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구요. 26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뭐좀 세세한 문제죠. 3점짜리에요. 조심해야 돼요. 택리지. 이중환이죠. 어, 어, 가거지. 어, 어떤 입지론적인 것이 되겠죠. 음, 조선 후기 거죠. 근데 팔도 지리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가 조선은 전기죠. 틀렸고. 자, 동국지도. 이제 정상기란 사람이 있죠 백리척 영조 때에 정답은 2 번이 되겠고요 대동여지도 김정호죠 한치훈이 오백여종의 이거는 뭐 해동역사죠 역사서 지도가 아니라 동국여지승람 자 동국여지승람은 성정 때죠 노사신 등이 이제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 복고청론 아복 어, 복된 거주 입지 조건 복고청론 이런거 나오면은 이거는. 택리지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지리, 생리, 산수, 인심, 요네 가지로 되어 있죠. 조선 방역 지도, 그 방안지 있죠. 눈금처럼, 뭐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종 때, 이제, 이제 그, 이제, 그 군현의그러던 그런 행정, 군사적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지도가 됩니다. 목화론에서 10년마다 눈금 표시됐다. 이건 이제, 대동여지도가 되는 설명이죠. 고산자 김정호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사람은 천문학이졸업해서혼천이를 겪고 사설을 혼천으로 담원서, 담원서. 바로 북학파 실학자인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무한우주론이라든지 지구자전설 이런 거 연구한 거볼때 우주도 연구했죠. 의사문답에서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대화에 일어난 사건. 적중으로 성능 홍이고, 홍, 홍. 선천부사, 평북. 이거 뭐, 홍경래는 아니 되겠죠. 어, 서북지역민에 대한 평안도전에 대한 차별. 네. 정답은 4번. 가나사이시게던 사실을 오는 것은, 대항대비께서 정교하기를, 이거 조대비에요. 만동묘 노론의 정신적 지주. 어, 그리고 서원을 철피한 사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되겠죠. 최익계의 상수로 대원군을 탄핵해서, 어, 대원군이 물러나요. 네. 흥선대원군이 고정, 이제, 이제 집권한 게 1863년. 음력이니까 이제 양령은 64년이 되겠죠. 약 10년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물어보면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통상수교 거부정책 두 차례의 양요와 척합이 건설.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사절단. 김윤식이 청에 파견이 된 개항 이후 강거 1881년에 일본에는 조사시 됐단. 그다음에 청에는 영선사가 되겠죠? 중국 텐진에 가서 예. 이제 그 무기 제조 이런 거를 배우고 왔죠. 그래서 돌아와서 기계창이 설립이 되었죠. 1883년에. 31번 다음 상황에 전개된 사실 여기 보면 광성보가 나오고 초지, 덕진진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광성보 장소가 좋았다 바로 신미양요 때 광성보, 병인양요 때 정조산성, 분석 분수산성 어, 바로 신미양요 1871년 네. 이 이후의 일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용 사건이죠. 포함액고요0 정도 군이요 예, 운용 사건이 있고, 그이듬에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죠. 32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건. 아, 1년에서 조, 조선의 고관들이 사해를 했습니다. 일본 호위당이 힘들서 조선 주재 청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갑신정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오군란 때는 청일군이 충돌을 한건 아니죠. 네. 바로. 아, 어, 빨리 근대국가로 수립하려고 기목균등급진기혁파들이 정변을 킨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청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어 조선과 면은한선조양 일본 공사관 신축병 대락. 그 다음에 청과 일 사이는 텐진조약 동시에 다 철병하고 문제 있으면 서로 알고 공동으로 파병하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답사 지역 탐구 활동. 동고산성 견원이 된 후백제 경기전 태조 이성계. 전주이시죠? 전주. 전주에 대한 거. 전주 화약 동학농민군. 예. 그래서 전주 화약 뭐 직강소 이렇게 이어지죠. 34번. 자, 이권 침탈이에요. 아간파천 이후.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어, 당연 금관치굴권 독일. 자뭐 미국은 아, 미국은 우, 운산, 영국은 은산, 독일은 당연 맞아요. 뭐 근데 몰라도 뭐 지장은 없어요. 일본은 철도로다 쓸어갔어요. 경부선, 그다음에 경인선 원래는 이제 프랑스까지인데 사들였고 경인선도 미국이 했는데 가져갔고. 그 다음에 미국, 운산.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목재인데, 두 가지, 두 군데가 있어요. 울릉도하고 압록강. 정답은 5번인데, 경의선 철도부 프랑스가 아니라 경의선이 되겠고, 경의선, 경인선, 둘 다, 일본이다 나중에 가져갔죠. 35번, 미줄근 개혁. 궁극 기무처가 폐지되고, 박영효가 끼어든 개혁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12월 또는 1895년 1월부터 이렇게 되는데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을 찾는 것인데 2차 가보개혁은 지방제도, 사법제도, 교육 이런 쪽에서 여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했다. 이게 또 핵심 내용이죠. 정답은 2번. 교육은 교육이 꼭 줘서 사법, 사법권 독립 재판소 설치 36번. 특사 이위종 이준. 이상설 이위종 바로 헤이그 특사죠. 배경은 을사 늑약, 을사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거죠. 네. 외교권이 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된 것이죠. 2번 37번. 한국의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 해산된 군인이 나왔어요. 서울 근처에 뭐에서 서울을 진, 그제 다 서울 진공작전. 이런 것 등이 나오죠. 바로 정미의병이 되겠죠. 1907년에서 1908년. 어, 그렇다면은, 네, 요, 마가 되겠네요. 네. 38번. 가단체 활동. 한일관계 사료지. 괜찮은 것이다. 그럼 뭐, 이거 조직차가 되는데. 뭐 뻔하죠 이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예. 한일관계사료지 네. 자임시정부 관련된 거 독립공채 예. 또는 공채도 발행하고 애국의원금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 연통제 교통국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39번 역사여행 자 신석기시대 의 대표적인 주적지, 동삼동은, 부산은 동삼동, 서울은 암산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부산고 관련된 것인데, 아 어... 이게 3점짜리에요. 예, 의열단 중에서 박재혁이라는 사람이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추척을 했을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 잘 모르면, 나머지로, 28민주화운동, 좀들어운죠 이거 대구에서 4.19 전에 먼저 있었던, 1960년 있었던 그런 부정 선거 움직이 대한 그런 학생들의 그런 민주 운동이었고요. 2차 비서공동회는 1, 2차 비서공동회 서울 덕성석조에서 열렸죠. 강주룡, 평양 을미대 있죠. 문재철 일자 최대 소작쟁이 암태도죠. 전남 신안에 있는 40번 종교단체인데 개벽 별건거 이러한 그 잡지 많이 발견하는 거. 천도교가 되겠죠. 동학을 계승한 예.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년운동 정답은 4번 41번 자 다음 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부인 노동 여성과 관련된 것 같으면 나오게 뻔하죠 신간회에 참여된대인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좌우합작 예.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를 합쳐서 예. 신간회 똑같이 결성해서 똑같이 해산이 됐죠 27년에서 1931년 42번, 밑줄근 시기 무슨 무슨국가총동원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총동원법이 일제 말기, 1938년 4월에서 폐방할 때까지가 되겠죠. 아주, 뭐, 인적 물적 수탈, 뭐, 황국 신민화교육,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조선화학회 사건이 1942년에 있었습니다. 43번. 네, 이 사람, 이동휘가 되겠죠. 대한지국 무관 출신. 어, 이 사람이 이제 만주 연예조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주정당 의 이거를 이제 러시아령 연예조 쪽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단지 찾으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 광복구정부를 수립을 이상설과 함께 주도를 해서, 어, 정, 그러니까 대통령에는 이상설, 부통령이 이동이가 되겠고요. 고전 단계에 권업회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해주의 민족주의 단체 44번 가나 시기에 사이시기 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홍범도 봉호동이 나오고 홍범도 최진동 군무도 독부 1920년 6월 그 다음에 양세봉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초가 되겠죠.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요 사이에 올수 있는 것은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으로 이어지는 전성기 그 다음에 간도참변 그 다음에 1921년 6월 자유시참변 이런 암흑기가 나오고요. 전성기와 그 다음에, 어, 1925년에 미스야 협정, 이런 게 있고, 그거보다 좀 앞서서, 1923년에서 25년, 3부 통합 운동, 3부 설립, 예. 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천변 1921년 6월, 3부 조직, 23년에서 25년, 요 사이. 아, 근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예. 아니고, 간도 참변 청산이 미세 협정. 네, 정답은 5번인데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는 중일 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1937년. 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양세봉이 이제 죽은 시점이 1934년이 되겠습니다. 요때가 되면은 어, 뭐 조선 혁명군이나 동시대에 활약했던 지청적을 한국 독립군탁 활동이 끝나고 본토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45번.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940년 이종구 사나의 한국 강복군이죠뭐 예. 정진군, 뭐 이거 나오겠죠. 아니면 영국과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미국하고는 예. 바로 이 정진군. 비전략 예. 예. 정보고 OSS와 함께 합동했다. 46번 이사건이 이거 얼굴 김주열이죠. 4월 11일 시체로 발견이 됐다. 그럼 뭐4.19 혁명이 나오겠죠. 부정선거 3위로. 그래서 어, 사회국맹이 있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1960년 6월에 개헌을 하게 되죠. 내각 책임제 개헌. 그리고 어, 이제 그 8월부터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아, 어, 노동자들이 이제 과잉 진압을 하는 것이다. 가벌 여성. 이거 YH 무역공 사건이죠. 1979년. 이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승, 아, 예, 김영삼이 이제 국회에서 제명당하고 1979년 10월 부망쟁과 그 다음에 1 1호 사건으로 이어지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정부 시기. 프로야구, 육개구단, 언론통제, 호헌 이거 전두환 정부죠 예. 예. 여기 통일을 위한 노력을 물어보는데 전두환 정부와 관련돼서 통일을 위한 노력보다 없기 뻔하죠 예.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있었다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죠 정답은 5번 이게 1985년 9월에 있었죠 49번 여기 보면 IMF 차관을 요청합니다 바로 김영삼 정권 말인 1997년에 있었죠. IMF 구조 금융을 어 받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를 조기 극복하게 되었죠. 그 노력이 바로 노사정 서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해서 2001년에 조기 상환하게 되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마지막 순서 연대기죠. u n 에 가입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8월 어, 경제협력개발기구 29번째에 했다 김영삼 정부 때죠. 1996년 자 G20 이것보다더 위대한 기죠. 서울에 개최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김영삼 정부 인 것은 아, 확실해요. 그렇다면 순서는 뭐. 가, 나, 다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스킬을 같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